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유니콕님의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운 경기 운영에 필요한 이론들을 연습 경기에서 적용해 보면서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개선되어 가고 경기를 보는 눈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덕콕 이동성 코치님께 기본 스윙의 메커니즘을 배운 뒤 제가 정상적으로 잘 타고 했을 경우와 그렇지 못했을 경우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준정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대 중간 볼에 압박을 잘했지만 마지막에 강하게 치지 않고 네트 밑으로 공을 떨어뜨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스매싱하고 그 다음 준비가 늦습니다. 셔틀콕 스피드를 조절하고 계속 다음 상황을 그려야 합니다. 라켓면을 세우고 잘 접근했지만 조금 더 빠르게 대쉬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동선 코치님께 배운 그립법 덕에 크로스 헤어핀도 자유롭게 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상대가 백핸드 쪽으로 많이 밀렸다면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운 버리기 이론을 적용하고 네트 앞으로 압박을 시도해야 합니다. 상대 라켓이 눕혀져 있다면 네트 앞으로 과감하게 접근하여 푸쉬를 바로 준비합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운 애매한 공을 푸쉬하고 그 다음 공을 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 방향을 잘못 예측하고 노터치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서비스 이후 연결 동작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파트너를 믿고 앞에 떨어지는 공에 집중합니다. 상대의 드라이브를 네트 밑으로 떨어뜨리고 중간볼을 빠르게 처리했지만 이후 찬스 상황에서 아쉬운 실수가 나왔습니다. 스매싱 이후 파트너가 네트 플레이를 시도하면 조금 더 앞으로부터 압박을 이어갑니다. 스매싱 스윙할 때 손목이 아닌 어깨 위주로 스윙이 길게 늘어지다 보니 다음 공에 대한 대비가 늦었습니다. 홍성 코치님이 이 영상을 보실까봐 그렸습니다. 파트너가 드롭을 하면 네트 앞으로 붙어 상대의 라켓면에 집중합니다. 최대한 네트 앞에 붙어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 스매싱 파워와 코스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 커트 수비 이후 공격 전환을 시도합니다. 아직 여전히 스윙이 끊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코킹 상태로 스윙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백핸드 비거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이후 조금 더 앞으로 붙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풀 스매싱 이후 드라이브 공격이 드디어 경기에서 나옵니다. 그동안 스텝 훈련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상대 백핸드 쪽으로 공략을 잘했지만 그 다음 공을 아무 의미 없이 타구했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 타구 시 손목을 거의 쓰지 않고 팔의 개입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스매싱 한 방으로는 절대 랠리를 끝낼 수 없습니다. 스매싱 이후 무조건 공은 저한테 다시 온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제가 초심존에 위치하여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조금씩 개선되면서 공격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복식에서 필요한 이론, 원칙들을 계속 적용해 가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